네, 해외 조직과 연계해 국내로 마약을 밀 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반책으로 20대 사회 초년생들을 고용했는데 배신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충성맹세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영상 속 여성, 자신을 마약 운반책이라고 밝히며 실패하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마약 밀수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찍은 이른바 충성맹세 영상입니다. 저는 캔디 필로폰 부에 케타민을 믹스하거나 드랍할 예정이며, 만약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시제 집에 마약 배달이 오는 것에 동의하며, 충성맹세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도 조직에 건넸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일당 8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여성 속옷이나 생리대 등에 마약을 넣고 몸에 붙여 밀반입했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마약은 국내에서 다시 정제했습니다. 한 유통책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유흥업소로 마약을 배달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대부분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가담했습니다. 숙박비라든지 항공료 이런 거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한 3,400 정도를 지급해 줬습니다. 경찰은 8만 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9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조직원 3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국내 판매 사범과 해외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